접대는 내가 어린 게 아니고 지금이랑 똑같지. 살 다이어트 해볼까? 와, 누구 참새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아가 이래댔지. 방송 초창기 때만 해도 어? 이때가 났습니까? 그때가 나요. 네. 관상을 한번 보세요. 관상은 중국 사람 관상이라고요? 하조부지엔 니하오. 니하오 하조부지엔. 뭘 중국 사람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15,000 구독자를 찍으니까 기분이 좀 쎄하네. 2만 찍고 3만, 2만, 3만, 5만, 10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데 저이 구독자가 지금은 15,000이지만 10만은 이상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 감개무량하다. 기분이 좀 넘어와서 혼자 와서 뭐 누구 합방 안 하고 혼자 일어나서 이까지 오고 있네요. 오늘 잠깐 누워서 잠깐 일났는데 아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15,00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빨리 방송하고 싶고 오랫동안 하고 싶고. 그래도 혼자 여러분들까지 올라온다고 고생했어요. 사실 버프도 없고 진짜 잘 이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자, 15,000명 이벤트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버블팝으로 할게요. 갑니다. 예. 당첨자는 10변. 스타트. 출발. 갑니다. 자, 10번. 현재. 자, 수블리가 10퍼가. 수블리 10퍼. 눈깔이. 수블리. 캔디 누나 또 빨리 가네. 아, 딱 캔디 누나. 캔디 누나야. 왜 카노? 캔디 누나! 튀김이가 현재 1등으로. 자자! 캔디 누나가 당첨! 캔디 누나, 카톡 친구 추가할 줄. 카톡 보낼 줄 모른다. 누나,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말 천천히 할게요. 여기, 요 사람 뿌러서요, 사람 뿌러서. 차차이. 누나,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아무리 알려주시고 못합니다. 아무리 알려주셔도 못합니다. 아, 참 방송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로 얘들아. 당첨되신 분은 아무리 알려줘도 모른다고. 유튜브 와서 방송 킨게 2022년 10월 중순 며칠인데 내가 봐야 한다. 이제 이게 우리 공을 찍으면서 채널을 만들어라고 해서 그때 사실 공을 찍을 때 방송이 엄청나게 대박이 날줄 알았어요. 구독자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구독자 캐봐야 저희 엄마, 누나, 매형 세명 끝이었어요. 구독자가. 그러다가 공을 찍으면서 이제 홍보를 했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했는데 그러다 구독자가 이제 조금씩 늘어났죠. 원래 느하르로 원래 공모일이 가기로 했는데 배가 뭐라 하노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딴 데로 간다고 결이 좀 이상해졌어. 뭐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방송 찍는 내내 힘들어서 나좀 죽여달라고.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 구역은 054 계획은 있으신가요? 있지. 형이 로또 걸리면은 와이야 뭐 조만간다 생각하더라도 채널을 위해서 이 구역은 054 한번 찍어볼게요. 하여튼 그랬다. 그거 찍으면서 사실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고 그래서 좀 힘들었지. 아 근데 난 진짜 거기 한번 가고 싶어. 미국 딱 가갖고 라스베이거스 거기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LA 한인타운 딱 로스앤젤레스 내려갖고 할리우드 거기 다 모인다 가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여기가 할리우드입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컨텐 이게 해외 나가면 누나 사실 해외는 시청자는 항상 갈 때만 300, 400, 500달이 막 찍고 올라가는데 소통도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미숙한 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데 컨텐츠를 지원을 해주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금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좀 힘들었어요 방송이. 근데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고 하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다고 카드 잊어버렸는데 카드 있는 거 진짜 천 몇백 원 빼고 다 긁혔더라고요. 친구하고
다 했는데도 조금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잃어버린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잡을 수도 없고. 한국 같으면 어떻게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해외에는 공조 이런 것도 사실 한다 한들 경찰 대놓고 공조를 해줘도 그 씨발 시커먼 거다 의아하겠노. 못 잡는다. 잡아도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끊긴 게 니김이 제일 처음에 빅시, 그 다음에 뭐 마트, 세븐일레븐 온데 돌아가면서 끊었던데. 그냥 이때가 참 힘든 시기였다. 진짜 우리 BJ, 우리 매니저들한테 미안했고 참새들한테 미안했고 해외 컨텐츠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쳐버렸지. 진짜. 그래서 그냥 방송이 안 돼서 일정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티켓 취소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나갔는데 사람이 또 천만하고 그 마음 틀리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계정이 날아간다고 생각했어. 이내 참새라는 계정을 정지 먹는다고 마음 먹고 간 거거든. 그리고 나를 알리고 다시 계정을 만들어야지 이 마음으로 갔는데 태국에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시청자 찍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 같은 시간이 너무 또난 소중하고 좋고 그렇지. 재밌던 시간들이었어. 지금도 재밌고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